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 특강입니다. 올드위크한 빈스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가스라이팅, 가스불 킨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범죄나 학대에 연관된 부정적인 내용에 쓰이고 있는데, 심리학 용어로서 가스라이팅의 뜻, 유래, 특징, 사례, 대처 방안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뜻, 가스 등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교묘한 심리적 조작으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연인 등 주로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가스라이팅의 특징입니다.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합니다.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때 가스라이팅이 이뤄집니다.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진행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스라이팅의 유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시 조명이었던 가스 등을 주제로 활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등이죠. 가스로 켜지는 등인데,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가스 등에서 유래된 정치적 학대를 지칭합니다. 1944년 잉그리트 버그만 주연의 동명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2층에 가스등을 켜놓은 동안 어두운 1층을 왜곡하여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데요. 자, 네이버에 가스등 영화를 검색한 내용인데, 아까 잉그리트 버그만이 주연했던 영화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방 안에 가스등이 이제 희미해지고 다락방에서 소음이 들리자 이제 여자가 이 사실을 남편한테 알려줬는데, 남편은 오히려 상상 속에서 꾸며낸 일이라고 그녀를 미쳤다고 몰아세웠기 때문에 주인공 여자가 계속 정신 학대를 받게 되는 내용이죠. 자, 네이버에서 가스등을 검색한 내용인데요. 1944년 잉그리트 버그만이 나왔던 영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당시 가스등은 조명으로 쓰였는데, 자, 2층에서 가스등을 켜게 되면 1층이 희미해집니다. 근데 이제 보석 도둑이었던 남편이 아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2층에 가스등을 켜서 1층이 어두워졌는데, 그 아내가 어둡다고 얘기하자 어디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이제 정신 학대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스라이팅의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피해자의 기억을 반박하고요. 실수를 과장하여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전화를 하게 됩니다. 또 감정을 하찮게 경시를 하고 발생한 일을 부인하는 망각을 저지르게 되고요. 피해자의 생각을 무시하며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피해자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력 약화하면서 더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가스라이팅이라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할 때 보통 부모가 다 너를 위하는 말이야, 너는 착한 자식이잖아, 다 너를 난 내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핍박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애인이 나 아니면 누가 너를 만나냐,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옷을 왜 그렇게 입어? 이런 식의 대화. 직장에서도 왜 이렇게 일을 못해? 회사 나가면 갈 데가 없어.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리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위에 보면 알아채는 신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사과하거나 항상 내점을 들거나,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게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지게 됐을 때, 이 가스라이팅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신문에 나온 사례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났던 이제 살인사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수용을 못하는 사실을 알고도 보호장구도 없이 물에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은 직접살인에 해당해 자기살인의 논리를 정의했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했기 때문에 사건 당시 다이빙 강요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도 윤 씨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적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이빙, 수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강요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가스라이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인데요. 시험을 망친 두 아이가 있다. 아이 A는 엄마가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A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는 내 마음보다 엄마 마음을 더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엄마가 주체가 됐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친절과 배려를 가장해서 관계가 시작되며 상황을 왜곡시켜 세뇌하고 사소한 잘못을 크게 부풀려 침소봉대한다.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증상으로는 늘 죄송하다는 대역죄인 모드가 특징이라고 말했다. 자, 이번에는 역가스라이팅이라는 내용인데요. 진심을 담은 악의 없는 조언이나 방법적으로 서툴더라도 새겨들을 만한 충고들까지 싸잡아 가스라이팅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라고 하고요. 역가스라이팅이
건전한 격려와 조언, 설득까지 멸종시키는 무소불위의 방어기제로 자리매김할 조짐마저 보인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가스라이팅을 너무 강조하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스라이팅 대처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됩니다. 자각이라고 하죠. 가해자가 선한 가면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스라이팅 당한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은 상대와의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 두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볼 전문가나 조력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뭐 추가로 얘기하면 그만큼 자기 자존감과 자기 생각을 좀 더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할 텐데, 자, 모든 일은 본인 혼자 극복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조력자들을 많이 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